안녕하세요. 효시미TV의 효시미입니다. 오늘은 백 프로와 백 아마추어의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윙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냈는데요.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 수영이 너무 많아서 하완의 느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목을 줄이세요. 손목을 많이 줄여야 돼요. 선수들보다 손목 수영이 너무 많아요. 손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백을 하세요 라고만 말을 했지, 그 길이 뭔가 이렇게 임팩트 면적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데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최근에 백을 하면서 왜 나는 라켓 중심이 잘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이쪽이 잘 들어가지는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자꾸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스윙의 길이 저랑 정반대더라고요. 자, 스윙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임팩트까지 앞으로 가는 건 똑같다 치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 끝을 잡고 치는 느낌으로 해서 얘가 빡빡 안 튀어나가게 노력을 하면서 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면적을 이쪽에서 두껍게, 앞에서도 두껍게, 끝까지 두껍게 하면서 내가 직접 두꺼운 면적으로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에 탁탁 넣어줄 수 있는 스윙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좀 잡고 이 라켓 헤드가 안 튀어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했으면 약간 이쪽 길로 스윙을 한다면 이제 백 아마추어, 그러니까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30명이라고 하면 20명 이상이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함과 동시에 끝 헤드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팔꿈치가 들어가고 이 끝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백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빨간 면으로 백핸드를 했는데 검은 면을 앞에서 많이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 돌리다가 탁구대에 팍 다인다거나, 아니면 이 팔꿈치가 분명히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붙어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결이, 우리는 앞으로 쳐야 되는데 자꾸 스윙은 꼭 저쪽에다 칠 것 같은 스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팔들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본 우리가 그 백을 연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많죠. 이게 이제 세이크핸드 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보통 백을 백드라이브, 숏, 그러니까 기본 백핸드, 가벼운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할 때는 이 면적을 항상 약간 유지를 시키면서 가면서 헤드를 돌리지, 헤드를 그냥 후딱 돌려버려서 막 선이, 그러니까 맞는 면적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긴 잘 안 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춰야 빨리빨리 흔들리고 막 회전 먹고 어떻게 오는 볼을 큰 면적으로 맞추면서 내가 느끼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치고 세게 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오는 거를 이용해서 그 맞춰가면서 내가 쳐놔야 되는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윙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밀고 약간 이 끝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해요. 그래서 마지막 스윙이 끝났는데도 뭔가 손목이 덜 날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안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자꾸 백이 끝나요. 이렇게 백드라이브 걸어도 이렇게 해서 촥 끝났는데 아직 손목이 이렇게 안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여기 총 네 분인데 하는 거를 봐도 다 기본 백핸드가 빨간 면에서 시작해서 빨간 면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끝나게 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누우면서 빨간 면을 보이게 이렇게 하긴, 이게 엇박자가 나요. 박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쪽 라켓 들은 쪽이 이게 중축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렇게 밀어줘야 빨간 면에서 시작해서 두껍게 맞추고 그 면을 그대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보내주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켓 들은 쪽이 축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공하고 가깝게 내 몸을 두고 백을 하게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백을 할 때 라켓 들은 반대발에 이제 이렇게 자꾸 눕게 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이 헤드를 돌려쳐야 된다. 이 손목을 막 손목이 막 날아가니까 얘가 버티질 못하고 얘는 들어가죠. 스윙을 이렇게 만드니까. 제가 지금 이 스윙만 해도 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눕게 돼요. 그러면서 치는 타법이, 나의 길과 백 아마추어의 길이 완전 달랐구나. 나는 여기서 반대로 얘를 잡고 비틀어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헤드를 확 돌리면서 이렇게 치는 타법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백핸드가 어렵고 불안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시작부터 배운 우리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 회원님들은 정확하게 백을 빨간 면을 시작해서 빨간 면을 끝나고, 빨간 면을 시작해서 빨간 면을 끝나고, 그리고 백을 정말 쉽다 생각하고 백을 해요. 그러니까 포핸드보다 조금 더 백이 주특기인 상태로 지금 백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면적을 유지해서 가는 이 백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 다루는 것이 그거예요. 길이 백
100%는 백을 잘하는 백이 주특기인 사람들은 헤드를 그렇게 날려치지 않는다. 헤드가 확확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맞는 면적이 너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움직여오는 볼을 그 정확한 면적에다 갖다 대고 치면서 이렇게 휘둘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선수를 봤을 때 유럽 선수들은 헤드를 이렇게 탁 이렇게 탁탁 돌려치는 선수들이 많긴 한데 그 외에 뭐 일본, 중국, 한국의 뭐 백핸드를 치는 선수들을 봤을 때도 보통 손목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말려 있는 상태에서 뽑아내지만 손목을 탁 뽑아내도 이렇게 뭔가 덜 풀려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 면적도 생각하면서 손목을 쓰는 거 뒤는 많이 쓰지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팔을 잘 쓰지 않아요. 그거 대비 우리 김택수 클럽에서 치시는 우리 생활체육분들이 너무 많이 백을 이렇게 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스윙이 끝나면 자꾸 앞면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막 탁구대 자꾸 닿아요. 막 저쪽 보고 있어.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핸드를 하다 공이 좋았어. 푸쉬를 해야 돼. 푸쉬를 해야 되는데도 이 면적이 너무 확 돌아가 버리니까. 손목이 확 돌아가 버리니까 이 두꺼운 면적으로 빡!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두껍게 빡빡 넣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하나가 헤드가 확확 돌아가면 직선으로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백핸드에서 대각선으로 보낼 때 이런 팔을 나갔어요. 그럼 이쪽으로 보낼 때도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코스가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갈라치기가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 어쨌든 백프로와 반대의 길이 나져 있으니까 중심도 자꾸 왼쪽으로 눕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백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을 할 때 나는 얘가 막 갑자기 들어가면서 얘가 확확 튀어나가진 않나. 나는 백면을 시작해서 두껍게 맞추고 이쪽으로 약간 돌려치고 이렇게 돌려칠 수 있나. 백드라이브 걸어도 이 스윙의 길로 걸어줘야 면적을 이용하고 정확히 맞추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을 잘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하는 그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좀 간결하고 면적을 이용한 손목을 좀 줄인 타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백핸드를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라켓 들은 쪽에 중심이 앞쪽으로 자꾸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면적으로 공을 치니까 좋은 감으로 치게 되고 큰 면적으로 치니까 적은 힘을 줘도 강한 볼이 나가게 되고 내가 오는 힘을 받아서 원하는 코스로 갈라치기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치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안녕.